걱정 마, 태화. 겹사돈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대. 오빠도 그 생각했구나. 나도 그 생각했어, 오빠. 오빠랑 나랑은 정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가 봐. 늘 같은 생각해. 그런데 혹시 너 주변에서 겹사돈 본 적 있어? 아니, 오빠는? 나도. 그렇지만 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데 뭐가 문제야? 안 그래? 그리고 태영아, 나 진짜 미치겠다. 그 오디션 붙었어. 진짜? 어. 아, 오디션을 괜히 봤나 봐. 애써 마음 정리하고 이제야말로 병원에 적응해볼까 다 포기했었는데 덜컥 오디션 합격하니까 어제 그제 정말 미치겠더라. 다시 하고 싶어서? 합격했다는 소리 듣는 순간부터 피가 막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막 뛰는데 당연히 다시 하고 싶지. 어떡하냐 그래서. 진짜 오디션 괜히 봤나 보다. 그러게 말이다. 진짜 미치겠다. 아우. 아버지. 아버지. 어.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근처 지나다가 잠깐 들렀어. 자, 동료들이랑 또 데스크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어. 넉넉하게 샀어. 와, 이거 진짜 많이 사셨다. 아버지 이거 10인분도 넘겠는데요? 너 만두 좋아하잖아. 만두 먹고 기운 내라고. 따라가느라 가랭이 찢어진다며. 아유, 그래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? 아버지가 요즘 같기만 하면 그래도 살만 나. 네 큰 누나 일도 잘 풀려가지. 작은 누나 이식 받고 생착도 잘 돼가는 중이지. 너 마음 잡아줬지. 아무래도 1년 쉬었으니까 한동안은 힘들겠지만 금방 따라잡을 거야. 너무 초조하게 마음 먹지 말고. 됐어. 바쁠 텐데 들어가. 아, 간다. 아버지. 만두 잘 먹겠다고요. 할머니. 할머니. 에, 효나. 할머니. 아니,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? 혼자 온 거야? 네,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. 혼자서도 잘 다녀요. 아, 그래도 그렇지. 여기를 어떻게 혼자 왔어?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. 오늘 학교에서 보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 쓰기 했는데요. 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요. 할머니. 할머니한테 썼다고? 왜? 엄마나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많은데 다 놔두고. 보고 싶은 사람한테 쓰라고 했어요. 엄마나 외할아버지, 할머니는 매일 보지만 할머니는 못 보니까 보고 싶어서요. 할머니, 이제 화 푸세요. 할머니 화 안 났어. 할머니가 왜 효은이한테 화가 나? 할머니 저번에 화나서 효은이 떠는 거 아니에요? 할머니가 한 번도 안 찾아와서요. 아니야, 그런 거. 할머니, 효은이 할머니 안 잊었어요. 할머니가 할머니 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안 잊었어요.
그리고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.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. 그러고 보니 효은이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됐구나.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할머니 집에 갑자기 혼자 찾아오면 안 돼. 혼자 다녀도 안 되고. 알았어? 네. 그럼 그만 집에 가자. 효은아. 저기.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돼. 혼자 갈 수 있지? 네. 그래. 그럼 그만 들어가. 자, 가 어서. 어? 할머니 빨리 가야 돼. 얼른 들어가. 할머니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주시는 할머니. 효은이는 할머니를 잊지 않았어요. 할머니 사랑해요. 효은 올림.